뭐 케인 선수가 갔나요? 지금 뭐, 아, 뭐 저희도 뭐 정확하게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대표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거취를 지금 제가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뭐 제가 소속된 팀도 있고 토트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토트넘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거취를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사실 그냥 물 흐르듯이 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냥 지금 저는 대표팀에서 정말 집중하고 싶고 또 소속팀에 돌아가면 또 소속팀에서 집중하고 싶고 케인 선수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인 선수 지금 유로 준비하느라 바쁠 거예요. 그러니까 네, 뭐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뭐, 일단은, 뭐, 제가 뭐, 얘기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뭐, 감독님이 부임하신 것도 아니고, 예, 뭐, 이 부위에서는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, 예, 코멘트를, 예,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사실 뭐, 저희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, 뭐, 구단에서 지금 뭐,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저는 모르기 때문에, 그냥,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제 위치에서 항상 어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.